이 활동은 공을 치고 보물을 가져오는 게임입니다. 이 활동에서 타자는 공을 치고 접시콘을 가지고 돌아오고 수비는 타자가 친 공을 포수에게 이어줍니다. 간단한 전략을 고민하며 게임에 참여해 봅시다. 이 활동의 준비물은 티볼공, 배팅티, 배트, 접시콘, 베이스, 팀조끼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장 모습입니다. 야구형 게임 경기장을 만들고 홈에서부터 7m, 10m, 13m에 접시콘을 3개씩 놓습니다. 홈에는 배팅티를 놓고 오른쪽에는 공격용 홈베이스, 왼쪽에는 수비용 홈베이스를 놓습니다. 이제는 활동 방법을 알아봅시다. 두 모둠으로 나누고 공격과 수비를 누가 먼저 할지 정합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타자는 배팅티 위에 공을 올리고 공을 칩니다. 타자는 공을 치고 가져올 수 있는 접시콘을 하나 주워들고 공격용 홈베이스로 뛰어옵니다. 수비수는 공을 잡으면 공을 수비용 홈까지 이어줍니다. 즉, 수비 모둠에서는 포수를 한 명 정해야 합니다. 타자가 수비수보다 접시콘을 먼저 가져오면 1점을 얻고 반대로 공이 포수에게 먼저 오면 아웃됩니다. 타자는 아웃되면 접시콘을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모둠원 모두 공격하고 공격과 수비를 바꾸며 접시콘은 모두 가져다 놓습니다. 이에 말까지 하고 점수가 높은 모둠이 이깁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들이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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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세이 세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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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세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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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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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좋아, 좋아! 아웃! 어, 뛰어! 아웃! 좋아! 아웃! 자, 파란색, 아, 빨간색 승리! 다음은 게임의 변형입니다. 이 게임에서 점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접시콘은 1점, 그 다음은 2점, 마지막 접시콘은 3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전략이 더 많아져 복잡하지만 재미있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